해골, 그리고 암살자와 회오리, 브렉시티를 뺏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 마지막 경고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땐... 저 대장님, 스파이 바이러스가 조사해온 트랩시티 한의안의 정보를 모두 분석했습니다요. 좋아, 지금 당장 한의안으로 가겠다. 위기의 한의안. 오, 네가 만든 거니? 슈나이드 아저씨하고 담비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내가 했다고 볼 수 있지. 어허, 뭐 그런 대로 살만하겠는데. 근데 이건 뭐야? 나무에서 나온 물이야. 굉장히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별로. 왜? 피부 미용에도 좋대. 참나, 싫다니까. 너 훈련 안 할 거야. 미운 집만 골라해라.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 슬프도록 평화로운 세상이군. 머지않아 이곳에도 바이러스의 영향이 몰아칠 텐데. 스캔만 살아있었어도. 헌터케이, 눈을 떠요. 전 지금 크루엘라랑 싸우러 가야 돼요. 뭐? 크루엘라가 누군데? 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예요. 미켈란젤로와 다크 어벤저를 데리고 컴퓨터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악의 화신이에요. 그럼 같이 가야지. 그래도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 걱정 마세요.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 절대로 지지 않아요. 살려줘요! 어? 이건 바이러스가 나를 노린 게 분명해. 이 못된 놈들 기다려라. 내가 상대해주마. 도와줘요! 가라치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워원! 캠핑맨이 웬일이야? 도움이 될 때가 닳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지상놈들, 지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쓰다니. 어? 아니 넌 나를 공격했던 바이러스? 난 너 같은 못된 바이러스를 사냥하는 헌터케이다. 얜 바이러스가 아니라 트랙시티 한의안의 레이서예요. 뭐라고? 네가 트랙시티 바이러스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본데, 지니 씨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통신망을 타고 외부에서 오신 귀한 분이시걸랑요? 통신망을 통해? 이제야 모든 걸 순순히 자백하는군. 어휴, 내가 무슨 자백을 했다고?
말 바꾸지 마라, 이 못된 바이러스! 이제 곧 위대한 헤드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시어럼 메로! 이건 스캔의 복수다! 아니, 스캔! 이럴 수가... 웃기지도 않은 아저씨야. 무슨 바이러스 사냥꾼? 슬픈 일이에요. 치! 아까 그 사람은 헤드님의 아들이자 죽은 스킨의 애인이거든요. 뭐, 헤드님의 아들? 아, 그래서 헤드님의 번개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개피맨? 스킨이 죽은 후로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안 됐어요. 모두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참, 담비씨, 왜 자전거하고 지니스 집하고 연결된 거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집 때문에 너까지 강에 빠진 거구나. 미안한데. 아니, 잠깐만! 네가 일부러 그런 거구나! 그랬다. 네가 훈련을 안 해서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그랬다. 왜? 기분 나빠? 아니. 정신 차려. 이곳 사람들은 너 하나만 믿고 있는데 넌 저런 불려한테 빠져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젠 너 같은 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혼자서 잘해봐. 담비야. 나 이거 참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정말 아름다워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한데요. 안녕, 잘 지냈어요? 네. 누구세요? 이 아저씨는 슈나이더 상사님이세요. 아, 알았다. 시장님 애인이구나. 시장님 결혼하세요?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왔던 바이러스와는 상대도 안 됩니다. 현재 위치는? 바다 쪽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처음이야. 그것이 왔구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괜히 살아있었어. 하지만 너무 어려. 그럼 그 여자아이는 마법소사 텍시티 바이러스가! 시장님 피하세요. 어차피 한이안은 끝났어요. 아니에요. 전 트래시티 한이안의 시장으로서 이곳과 운명을 같이 하겠어요. 도망가자! 이분은 크루엘라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을 접수하러 오신 다크 벤저님이시다. 슈나이더, 자기 게임에서 도망쳤다더니 여기 숨어 있었군. 그 데이비즈 내 꼭 갚아주겠다. 그러고 싶겠지. 하지만 아쉽군. 어차피 여기서 모든 것이 가려질 테니까. 자, 이곳에 레이서 지니, 아니 개피맨은 어디 있나? 근데 왜 저를?
다 알고 왔다. 네가 이곳에 레이서지. 천만에! 이곳에 레이서는 나다! 여기다! 어떻게 된 거야? 저 글쎄요. 분명 스파이 바이러스는 지니가 캐피맨이라고 했는데 왜 둘이냐? 상관없다. 누구든 상대해 주겠다. 나오라 부터! 무시무시하게 생겼군. 겁먹지 마! 바람바람! 에휴,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게 리모컨? 저 리모컨에 한번 맞으면 그대로 가겠군. 어떠냐, 꼬마야? 겁나지? 나이네요! 한심하다, 한심해. 애 앞에서 힘자랑이나. 한심! 크루엘라가 미켈란젤로를 더 좋아한다는 말을 이제 알 것 같아. 나의 미켈란젤로와 비교하지 마! 라이네어 씨, 닭과벤저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네? 저렇게 흥분하는 편이 우리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이 게임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니야! 다크어벤져 패스를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나저나 담비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시간이 다 됐는데! 너 무슨 일 있었니? 담비야, 제발 돌아와줘! 어? 담비야!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 지니 씨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코스로만 짜여 있고 길이는 보통 코스의 두 배야. 코스가 길기 때문에 슬패는 모터 출력보다 배터리 교체 횟수에 달렸다. 배터리 교체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진다. 교체 타이밍에 맞게 배터리를 갈아주려면 담비가 있어야 하는데. 개피맨 또? 배터리 충전률 99%, 부스터 연료 OK, 전방 감시 카메라 이상 없음, 브레이크 OK, 출발 준비 완료. 고마워! 누구든지 진이에게 못된 짓을 하면 용서치 않겠다! 팀워크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이 잘 되는 거라네. 어쩌면 오늘로써 캐피맨 생활이 끝장날지도 모르겠네요. 제발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굉장해! 저기에 부딪혔다간 절대로 칠 수 없어! 넌 지게 돼 있어. 심한 굴곡이 연속적으로 있어. 코스 이탈 조심해. 바람바람 한 번에 뛰어넘자. 한 번에 바람바람 터보. 너무 서두르는데. 코스 오른쪽으로 이탈. 바람바람 파워핀. 배터리를 너무 많이 썼어. 괜찮아. 그 대신 간격을
그깟 잔재들은 나한테 안 통한다. 바람바람! 직선 코스야! 여기서 따돌리자! 좋아! 바람바람! 가소! 지니 씨가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지니가 말려들고 있는 것 같아. 말려들다뇨? 아크 어벤져의 부트스가 바람바람에 바짝 붙어달리면 공기저항을 적게 받게 돼. 그만 배터리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지. 그럼 다크 어벤져... 지니야, 다크 어벤져 뒤로 돌아 들어가라! 네? 왜요? 그래야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다. 내가 1666번째 패배했을 때... 아, 슬립스트림! 좋아요! 해볼게요! 거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지. 어, 뭐야 이게? 앞이 안 보여. 왼쪽 코너야. 선풍 때문에 타이어가 위험해. 바람바람 어때?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나온다면 무슨 짓이냐? 어차피 뒤는 위험해요. 이럴 바엔 이대로 꼬리 지점까지 달리겠어요. 비가 오려나? 점점 더 어려워지겠군. 왜 그래? 바람바람 조정이 잘 안 돼. 미끄러워서 밀리고 있어. 하필 이런 때 비가 올 게 뭐란. 하지만 저 녀석도 미끄럽겠지. 수박 회사 때문에 스피니 일어났어. 혼돈을 돌 때 살살 달려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라.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봤어. 역시 긴장하고 계신 거야. 안 되겠다 탐미야. 레인 타이어로 교체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단 배터리도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얼마가 남았나? 48%요. 아깝지만 배터리도 같이 교체해라. 네, 이번 피트까지 현재 속도로 20초. 지금 구토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서둘러. 알고 있어. 재촉하지 마. 됐어. 바람바람 출발. 알았어. 저 녀석의 전술을. 전술이라뇨? 저 녀석은 배터리 때문에 뒤에서 달리는 게 아니야. 녀석은 상대를 공포와 긴장 속에서 달리게 만드는 거야. 상대는 지칠 대로 지쳐 결국 정신까지 파괴되어버리지. 정신을 파괴하다니요? 녀석이 노리는 것은 지니. 지니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야. 지니 씨. 아직 멀었어. 이제 60%를 지났어. 배터리 충전률 78%, 터보는 앞으로 4번 사용 가능, 모터 한계치 73%. 다른 데 갔다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재밌다, 정말 재밌어. 그러게 말입니다요. 아니, 웬 사람들이지? 다음, 봉우리 코스. 전체 코스 65% 돌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 바람바람 더슬라이드! 지금이다! 부스터가 망가졌어! 이제 터보를 쓸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